혹시 정치 쪽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코미디 프로 대신 잘 봐요.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 좀 네.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당대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네. 박용진 의원이랑 지금 현재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뭐 계란으로 파헤치기 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지금 욕을 보고 있죠. 많이 욕 보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가 선출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지지율 자체가 원체 높은 데다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지율이 높은 데다가 그리고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윤석열 측에서 윤핵관들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또 소송을 달라고 또들 거고 그리고 당 자체의 그 룰에 따르면 구속이 된다고 이렇게 되면 또 당대표를 내려놔야 될 거고 많은 난관을 좀 헤쳐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헤쳐나간다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체 정치계에 입문해가지고 또 이제 나름대로 정치계는 뭐 8단위도 9단위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기 대통령, 차기 그거를, 대통령? 차기 대통령으로 그거를 절대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승산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올해 지나면서 내년에 되게 되면 엄청난 큰 타파 싸움이 벌어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무난히, 힘들긴 하겠지만 잘 이겨내실 거라고 봐요. 만약 대통령 선거 때 나오면 된다? 된다고 봐요. 근데 원체가 적이 많기 때문에 그 적을 어떻게 내가 포옹을 해줘야 되는데 포옹력이 좀 이재명 대표가 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하다 보니까 그 포옹력만 잘, 가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운은 봅니다. 어때요, 운은? 운도 일단 올해 내년까지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정말 시끄러운 싸움에 운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도 힘들긴 하지만 하나하나 나 스스로한테 생채기를 내면서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수 있는 운이에요. 시끄러우면서도 단단해지는 시기.